진짜 피부에 만병통치약이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함량이 제한이 됐어요. 피부에는 어떻게 하면 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모공 탄력 주름개선, 피부결에 좋다. 사실 모든 피부가 다 써도 돼요. 우리 몰랑이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영상은 뭔가 2023년도를 맞이해서 새로운 느낌으로 가지고 왔는데 제가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하다가 나온 아이디어가 이거 아랑? 이거 몰랑? 나 이거 아랑! 이런 느낌으로 가지고 왔거든요. 제가 그래서 첫 번째 이번 영상으로는 레티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약 바야흐로 2년 전부터 진짜 꾸준히 영상에서 소개를 했었던 성분 중에 하나가 바로 레티놀. 레티놀 진짜 꾸준히 쓰면 여드름도 좋아지고요. 뭐 좁쌀에도 좋고요. 피부 결에도 좋고요. 탄력, 모공 진짜 다 좋으니까 이거 진짜 피부에 만병통치약이거든요. 이라고 얘기했었던 적이 약간 원데이 투데이가 아니죠. 제가 엄청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우리 몰랑이분들도 레티놀 성분도 많이 알기도 하고 레티놀에 대해서 많이 찾아보기도 해서 저한테 이제 질문도 많이 달아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 하나로 레티놀이 무엇인지, 레티놀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초보자 중급자에게 어떤 레티놀 제품이 좋은지까지도 하나씩 소개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그냥 여러분 이 제품 진짜 좋아요, 제 피부에 써봤더니 너무 좋아요 라고 정말 간단한 리뷰 느낌으로 얘기를 했었다면 저도 그 사이에 학교를 다니고 뭐 제조 공부도 해보고 화장품 전문가 공부도 해보면서 이제 약간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생겨나기도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제가 화장품 제조도 같이 하다 보니까 화장품 회사에서 어떤 원료를 쓰는지, 어떤 원료가 훨씬 더 피부에게 좋은지까지 조금씩 더 보는 눈이 생겨서 우리 몰랑이 분들에게 옛날 보다 더 자세하게 하나씩 설명을 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레티놀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해본다면 예전에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겠지만 레티놀은 비타민 A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약간 비타민 A에서 파생된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쉽거든요. 과거에는 비타민 E A의 영역이 피부 전문가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비타민 A 크림이나 비타민 A 쪽 관련된 뭔가 연구를 처방을 받으려면 이제 피부과 가거나 이제 그런 전문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야 되고 이것도 뭐 3개월 써주고 뭐 중지시켜주고 뭐 한두 달 써주고 중지시켜주고 이렇게 제약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래 전문가 쪽 영역이 비타민 A 쪽이었는데 이게 이제 점점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화장품 영역으로 풀리기 시작을 하면서 요즘에는 여러 화장품 제조사에서 뭐 제품도 만들어내고 우리가 대중적으로 많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전문가 영역에서 화장품 영역으로 넘어오면서 이게 함량이 제한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보는 레티놀 제품들은 대부분 함량이 조금 낮거나 그다지 높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가끔 몰랑이 분들이 헷갈려하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랑 언니, 제가 알기로는 레티놀 제품이 뭐 이런 거 같이 써주면 안 된다고 하고 이거 엄청 주의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왜 이 제품은 같이 써도 되나요? 왜 이 제품은 뭐 낮에도 발라도 되나요? 왜 이건 비타민 C랑 써도 되나요? 라고 질문이 많은 게 아무래도 레티놀에 대한 자체적인 함량 차이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화장품을 제조하는 회사와 화장품 브랜드에서는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겠죠. 아, 레티놀 함량은 많이 넣지 못하는데 피부에는 어떻게 하면 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하셔서 요즘에는 레티놀에 뭐 나이아신 아마이드를 섞어가지고 미백 효과를 극대화시킨다든지 레티놀에 탄력 성분을 섞어가지고 모공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한다든지 레티놀에 세라마이드, 알란토린 등등을 섞어서 건성이나 복합성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조금 다양하게 전문적인 포지션화를 하더라고요. 저도 최근 들어보니까 레티놀이 예전에는 그냥 단순한 레티놀 제품이었다면 각각 화장품 회사에서 조금 더 특성화 있게끔 만들어내는 게 조금씩 더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재미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 뒷부분에는 각각 제품에 대한 뭔가 함량이나 어떤 함량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제품, 쓸 수 없는 제품들까지도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그거는 조금 영상 뒷부분에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레티놀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가 됐죠. 그러면 어떤 피부가 써야 되냐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 모든 피부가 다 써도 돼요.
그 정말 안에 있는 성분이나 함량만 체크를 잘 해준다면 모든 피부가 정말 안전하게 내 피부에 찰떡같이 잘 맞아 떨어질 수 있게끔 쓸 수가 있으니까 사실 모든 피부가 다 써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레티놀이 정확하게 여드름 피부를 치료하는 제품인가요? 라고 이제 이 성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레티놀은 쉽게 말하면 안티에이징 쪽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모공, 탄력, 피부결에 대표적으로 좋은데 여기 아까 얘기했었죠. 화장품 회사에서 뭔가 이제 시카를 섞어가지고 진정에도 좋고 아니면 여기다가 이제 알란토린이나 세라마이드 이런 걸 섞어가지고 보습에 조금 더 강하고 탄력에 조금 더 강하게끔 만들어낸다고. 그래서 요즘에는 대답하기가 점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1차원적으로 레티놀이 정확하게 뭐가 좋아요? 라고 물어본다면 안티에이징 쪽 성분이 메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차적으로 모공, 탄력, 주름 개선, 피부결에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티놀 성분 TMI가 있는데 요즘에는 레티놀 성분이 정말 핫해지다 보니까 레티놀과 정말 유사한 천연 바쿠치올에서 추출을 한 대충 느껴보시죠. 바쿠치올이라는 성분도 정말 핫하게 떠오르고 있거든요. 사실 국내보다는 해외가 조금 더 각광을 받고 있어가지고 바쿠치올이라는 성분도 요즘 뜨고 있다. 약간 식물성 레티놀 대체제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떠오르고 있는 게 있거든요. 바로 그게 레티날이라는 성분이에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무려 한 1년 전쯤에 여러분 요즘에 레티날이라는 성분이 약간 뜨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레티놀 성분보다 레티날이 한 77배 정도 원료가 훨씬 더 비싸요. 그래서 화장품 브랜드에서 약간 아무렇게나 못 쓰는 진짜 고급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게 그냥 한우냐 아니면 한우 투뿔뿔이냐 약간 이런 느낌인데 레티날이라는 성분이 한우 투뿔뿔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럼 저는 무조건 레티날 쓸게요 라고 하시는 우리 몰랑이 분들도 가끔 있는데 이 레티날 제품도 제가 영상 뒷부분에 함께 소개를 할 테니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레티놀, 바쿠치올, 레티날까지 요즘에 정말 레티놀을 중심으로 뭐 여러 가지 성분들이 나오는 것까지 소개를 했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가장 대표적으로 나이트케어 단계에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가끔 요즘 레티놀 제품 중에서도 엄청 순하거나 함량이 조금 낮은 제품들은 낮에도 써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요거는 사용 방법을 각각 체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몰랑이 분들 지금부터는 제가 레티놀 제품들을 하나씩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초보자분들이 쓰기에 좋은 레티놀 제품 앰플 중에서는 요거입니다. 이니스프리의 레티놀 시카 흔적 앰플이에요. 안에 레티놀이랑 시카 를 섞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 또는 피부가 민감하거나 예민하신 분들이 충분히 써도 되는 레티놀 앰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확실히 앰플 제형이다 보니까 피부에 밀리지 않고 답답하지 않고 깔끔하게 올라가는 게 완전 장점이에요. 이 제품은 누구에게 추천을 하냐? 흔적이나 잡티 그리고 모공이 고민이신 분들에게 조금 더 잘 맞을 것 같고요. 데일리 레티놀 케어 제품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레티놀 함량이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레티놀 입문자 분들에게 추천을 하는 제품이고요. 그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 써주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 더 레티놀 초보자 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은 크림이에요. 얘는 마봉대 바쿠치올 레티놀 크림. 자 이름부터가 느낌이 오시죠? 바쿠치올 레티놀 크림이에요. 바쿠치올에서 추출을 한 레티놀 대체제 성분과 레티놀을 합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자극 없이 쓰기에 좋고요. 바쿠치올 성분만 들어가면 조금 아쉬울 수가 있거든요. 안에 순수 레티놀까지도 같이 섞었기 때문에 효과는 효과대로 그리고 자극은 자극 없이 쓸 수 있다는 게 장점. 그리고 크림 제형이다 보니까 확실히 부드럽게 피부에 녹아드는 느낌이 만족스러웠거든요. 이거 진짜 꾸준히 오랫동안 N년차 쓰고 있는데 피부에 뭐 하나 자극 없이 진짜 순하게 쓸 수 있어서 입문자분들, 초보자분들 진짜 마일드하게 쓰고 싶은 분들한테는 이거 바쿠치올 레티놀 크림도 괜찮다. 근데 함량 자체는 높지는 않다 보니까 약간 수분크림 느낌처럼 쓰기에는 정말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언니 그럼 이니스프리랑 마몽드랑 뭐가 더 좋은 거예요? 라는 질문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진정을 찾으면서 레티놀 제품을 같이 원하시는 분들은 이니스프리의 레티놀 시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공
주름, 탄력, 피부결이 고민이신 분들은 마몽드 바쿠치오를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약간 다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피부 타입이나 고민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여러분 다음으로는 이제 중급자용 제품도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나는 이미 약간 레티놀 경험해봤다. 그래서 효과 좋은 레티놀 뭔데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집중, 집중.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또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중급자용 중에서 조금 포인트 케어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짜자잔 요겁니다. 요거 제가 진짜 잘 쓰고 있는 제품인데 약간 사용감에서도 느껴지지 않나요? 아이오페일 레티놀 엑스퍼트 0.1이거든요. 0.1%가 들어가 있는데 얘는 제가 안에 함량을 봤을 때 함량이 좀 안정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진짜 오랫동안 뭔가 연구하고 고민한 흔적이 느껴진다? 그래서 함량도 자세히 체크를 해보면 뭐 0.3부터 0.1까지 조금 다양하게 고민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저는 0.1% 정도 선택을 해줬고요. 얘는 입구부터가 굉장히 좁고 세밀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팔자주름이나 눈가 아이케어 쪽이나 목주름처럼 조금 포인트 케어에 사용을 해주기엔 훨씬 더 좋더라고요. 뭔가 얼굴 전체에 다 바른다라는 느낌보다는 집중 케어를 원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이오페 제품도 잘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또 쓰고 있는 거는 요거예요. 닥터 디퍼런트의 비타리프트 A랑 요거는 A포르테거든요. 두 가지가 다르기도 하고 제가 이거는 영상에서 몇 년째 꾸준히 보여드렸을 거예요. 엄청 예전 영상에서부터 제가 닭띠 좀 괜찮아요? 여기 좀 전문가 느낌이에요? 라고 하면서 몇 번 영상에서 소개를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제가 전부 다 사용을 해가지고 새로 또 구매를 한 거고요. 비타 A가 약간 베이직 버전이라면 비타 A 포르테는 조금 더 심화 버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중급자분들한테는 어떤 제품을 추천을 하냐? 비타 리프트 A요. 포르테까지 굳이 갈 필요가 없다 보니까 비타 리프트 A로 충분하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제가 이 제품을 중급자 중에서는 약간 베스트로 꼽는 이유가 레티날이라는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중간에 얘기했었죠. 레티놀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약간 다음 버전이 레티날이라고. 근데 요 닭띠가 마음에 드는 거는 레티날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피부에 조금 더 유연하게 쓰기 좋다라는 거 써보면 진짜 만족도가 높거든요. 저는 얼굴 전체에 다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나이트 케어 단계에서 써주고 있는데 만족도가 좀 있어요. 요거는 피부가 여드름이거나 좁쌀, 민감하신 분들이 쓰기 괜찮아요. 똑같이 레티날이랑 라하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 라하 성분이 각질을 약간 녹여주는,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아하, 바하, 파하보다 조금 더 좋은 4세대가 라하. 안에 라하랑 레티날이랑 합쳐져 있어서 써보면 진짜 순해요. 제가 써봤던 레티놀 쪽 제품 중에서 엄청 순해가지고 저도 써주고 있는데 제가 여드름이 지금은 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약간 혹시 모르는 나의 민감한 피부 때문에 요것도 써주고 있는데 만족도 있다. 수부지나 지성, 좁쌀이 올라오시는 분들 특히 흔적도 고민이면서 자꾸 피부에 뭐가 많이 나시는 분들한테는 요것도 괜찮거든요. 비타크날 비상약처럼 구비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지금까지는 중급자용으로 추천을 했다면 다음으로는 조금 고급자용이에요. 플라초이스라는 브랜드거든요. 근데 이게 해외 기반으로 되어 있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국내에는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제가 영상에서 그래도 꾸준히 몇 번 소개를 했을 거예요. 보면 약간 제품 사용법이나 안내되어 있는 게 약간 그 해외 쪽 느낌이 조금 강해가지고 그래서 뭔가 국내에 도입을 했을 때 이게 국내에도 똑같이 적용되냐라고 물어본다면 아 약간 아리까리하기는 해요. 쓰기 조금 어려운 친구일 수는 있지만 효과는 진짜 기깔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얘는 클리니컬의 1% 레티놀 트리트먼트예요. 1%라서 함량으로 따졌을 때는 진짜 높거든요. 특히나 약간 좀 피부가 연약하거나 피부 얇으신 분들은 패치 테스트 해보고 사용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근데 효과는 진짜 기깔나요. 진짜 화장이 안 먹거나 주름 개선이나 탄력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요거 1%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써보면 크리미한 제형감이다 보니까 흡수되는 것도 괜찮고 피부에 딱 나타나는 효과도 진짜 드라마틱하거든요. 단 일주일에 두 번 이상은 써주지 마세요. 저도 좀 과하게 써보려고 했는데 확실히 조금 피부가 예민한 느낌이 조금은 들긴 하더라고요. 요거 다음 버전이 있어요. 얘는 클리니컬 0.3% 레티놀
폴리페놀 플러스 2% 바쿠치올 트리트먼트거든요. 0.3% 레티놀이라고 써있길래 뭐야 얘가 더 순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안에 레티놀이 0.3%지. 그리고 바쿠치올이 안에 또 2%가 들어가 있지. 정확하게 말하면 얘가 더 세요. 함량 표기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건 혹시 쓰시는 분들 있다면 꼭 알려주고 싶긴 했었거든요. 혹시라도 내가 레티놀을 쓰고 있는데 진짜 약간 끝판왕을 써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요거 0.3%랑 바쿠치올 2%가 합쳐져 있는 요 애를 써주시면 되는데 진짜 조심히 써주세요. 효과는 정말 좋고 피부결도 다음날 일어나 보면 다른 걸 느낄 수가 있는데 너무 고함량이다 보니까 자극이 올 수도 있어서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요거랑 보습크림이랑 같이 써주면 훨씬 더 좋거든요. 단독으로 쓰지 마시고 요거랑 순한 수분크림, 보습크림이랑 같이 써주면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좋다라는 거 알려드릴게요. 우리 몰랑이분들 레티놀 이거 아랑 재밌게 보셨나요? 확실히 레티놀이 요즘에 핫하게 떠오르다 보니까 관심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열심히 소개를 해봤고요. 혹시라도 궁금하거나 꿀 조언 물어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몰랑이분들 있으면 댓글로 빠꾸마구 달아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답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몰랑이분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줘서 고맙고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